감사합니다. 진짜 나가주세요. 기록을 보셨던 분도 있을 수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끔 하는 모든 정황을 찾으시면 돼요. 사소한 것들, 너무 당연한 것들, 이거는 뭐 명백한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넘어가기 쉬운 것들도 다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점수제로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각자 저희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제가 드리는 기록을 보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모든 정황을 먼저 개인적으로 다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다시 모일 거예요. 거수한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립니다. 평가진이 들어오실 거예요. 인용 결정을 할 건지 기각 결정을 할 건지를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인용 결정을 저희한테 받으시면 1점을 받으시고 기각을 받으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근데 인용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셔서 합리적으로 반박을 하시면 저희가 0.7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박을 하셨는데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이너스 1점을 드릴 거니까 주장은 조금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도 맞는 주장이면 저희는 최대한 인용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주장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골고다 빛을 발하겠네. 아, 맞네요.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아, 이 사람이 좀 범인인 것 같다라는 정도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범인인 것이 분명하다 확신할 수 있다라는 수준까지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한 네. 이 사람이 범인 아닐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이 사람을 유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인턴들은 이 며느리의 혐의를 벗겨줄 만한 모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라. 말하자면 이 며느리가 범인 아닐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시해보라라는 그런 과제인 겁니다.